시트에 복사, 각 시트에 복사한 다음에 취합하는 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코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엑셀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한 내용이 뭐였죠? 여기서 제가 탭키를 조금 더 가독성을 높여볼까요? 아하, 각각의 워크시트의 시트에 대해서 만약 시트의 이름이 취합이 아니라면 그 시트의 데이터를 복사하시오. 끝에 카피까지 있습니다. 복사하시오까지 했었습니다. 복사하시오. 그죠? 드래그해서 보여드릴까요? 복사하시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 시트로 이동하면서 붙여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if 이 안에서요. if 워크시트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트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취합 시트의 range 만약 B3면 어디죠? 지금 여기죠, 여기. 여기의 값이 만약에 공란이라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라면 end if 이렇게 지금 문구를 적어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if문 만드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 조금 익숙해지면은 바로바로 그 칸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하 취합 시트의 값이 뭐면은 공란이면은 바로 붙여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paste special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 시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전에 이게 공란이면은 붙여넣으면 되고 그 다음 시트에서는 기획 시트로 올 때는 여기가 공란이 아니겠죠. 그럴 때는 내려와서 그 다음번에 붙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하 이럴 때는 공란이면은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는데 이때는 워크시트 아하 취합 시트로 가서 취합 시트의 range b3가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range b3에다가 아니라 거기서 end로 내려와서 excel down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내려오는 건데 여기 따지 말고 offset 0,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길죠? 코딩이 좀. 그래도 조금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 않은데 여러분들의 업무를 만드는 연습을 꼭 하셔야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취합에 B3에 맨 아래로 내려와서 한 칸 아래에다가 paste special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아 만약에 지금 재무 시트를 복사했는데 B3 셀이 공란이라면 거기에 붙여 넣으시오가 되는 거고 그런데 else죠. 그러니까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 그런데 그 밖의 경우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B3에서 맨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내려와서 한 칸 아래에 붙여 넣으시오가 되는 거예요. 붙여 넣기. 그러니까 paste special의 말 자체가 붙여 넣으시오인데 이 말은 즉 여기로 만약에 재무에서 복사를 했는데 딱 와서 공란이죠. 붙여 넣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으로 기획 시트 복사했는데 공란이 아니죠. 내려와서 거기서 한 칸 아래에 붙여 넣으시오. 그 다음에 다시 인사 시트로 와서 드래그해서 취합 시트에 와서 여기서부터 맨 끝으로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한 칸 아래에 붙여 넣으시오. 그래서 다음처럼 매크로를 돌리면은 이렇게 하나의 취합된 시트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풀코딩을 보실 거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띄어쓰기에 처음에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띄어쓰기를 지어드리면은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탭을 만들어서 아 포문에서는 포문이고 if문은 if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사해서 또 다른 if문이 있다. 그래서 탭키를 만들어서 시프트 탭키랑 탭키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그 방을 만드는 구조처럼 코딩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